설명. SCP-451은 키 160cm에 나이는 30대로 추정되는 백인 남성의 모습으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존재 및 행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위의 환경 변화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지각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재단은 그와 소통을 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을 포함한 온갖 방법을 시도하고 또 연구하고는 있지만 어떤 시도를 하든 간에 그에겐 완전히 잘못 전달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자기만 홀로 세상을 거닐고 있는 데다 주위 환경이 계속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심한 우울증세와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체. 그는 사실 재단의 요원이었는데 위험한 인공물을 회수하려다가 실패하여 실종으로 공표된 지 한 달 후에 제19기지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간의 상태가 아니었고 모든 의사소통과 환경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기록에서 SCP-451은 사고 이전에는 가치 있는 요원이었고 모든 지각력을 되찾는다면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객체가 정말 무서운 건 아직 요원을 이런 상태로 만든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으므로 똑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징. 여기까지만 보면 SCP가 아니라 그냥 사연 딱한 정신병 환자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지금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데다 자살 시도 자체가 민폐인 상태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총을 쏘니 몸을 통과하여 근처에서 감시하던 엉뚱한 연구원이 총알을 맞아버렸고 자신의 실험이 진행되는 도중 아무렇지도 않게 SCP-173 같은 위험천만한 객체들을 탈주시킬 뻔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인지할 수 있는 메시지는 재단 측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흘리는 거짓 정보들 뿐이란 것이 밝혀집니다. 즉, 이 남자는 절대로 자신이 바라는 진실을 찾을 수 없고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거짓된 정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으려 하면 죽는다는 결말에 도달할 수 없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지. 무기력해 보이는 SCP-451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일지를 작성합니다. 물론 그가 작성하는 모든 내용은 거짓 정보입니다. 일지 속에서 그는 세상 모든 인류가 멸망하였고 살아남은 유일한 생명체는 자신을 포함한 SCP 객체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류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원 여행 중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차원으로 이동할 때마다 인간들이 따라오지 못하여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외에 자신이 먹었던 음식들에 관한 기록,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다른 누구를 살해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설명. SCP-096은 인간형 생명체로 키는 약 2.38m 정도이고 팔은 각각 1.5m 길이로 매우 깁니다. 몸은 근조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말라붙은 영양실조 상태이고 피부는 색소가 없는 백색증을 보이며 체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SCP-096의 입은 보통 사람보다 4배나 크게 벌어질 수 있고 부실한 외모와 달리 날카롭고 거대한 이빨이 달려 있습니다. 눈동자도 색소 부족 때문인지 모두 하얀색이기 때문에 객체가 실제로 앞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행동 양식을 관찰하니 사실상 지적인 활동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지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한 성격으로 압력 센서를 이용해 관찰할 때는 격리시설의 동쪽 벽 근처를 서성이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 SCP-096의 얼굴을 정면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부짖으며 해석할 수 없는 언어로 웅얼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얼굴을 본 대상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는 속력은 시속 70km를 웃돌며 대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데 공격하면서도 이상한 언어를 웅얼댑니다. 이것이 버서커와 같이 달려드는 힘은 매우 강하며 자신의 살점과 근육이 떨어져 나가서 뼈만 남더라도 공격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공격이 끝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온순하게 앉아있고 재단 요원의 포에게도 순순히 따릅니다. 예외. 카메라, 사진, TV를 통해서 객체와 눈이 마주쳐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대상이 있는 장소를 향해 달려가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SCP-096의 얼굴을 그린 그림, 그러니까 초상화는 빤히 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경우 아무리 축소한 몇 픽셀짜리 얼굴이라도 마주치는 순간 반응하는 까다로운 특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처. SCP-096의 특성을 파악한 재단은 객체와 마주쳤을 때 즉시 앞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최첨단 고글을 발명하였습니다. 이 고글은 SCP-096과 맞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는데 결과는 대참사였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하였지만 SCP-096은 미처 날뛰었고 고글을 쓴 인원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유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속도가 피사체가 눈으로 들어오는 인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련 번호 SCP-173 등급 유클리드 명칭 조각상 오리지널 설명 재단에서 첫 번째로 작성된 SCP 객체로 별칭에 오리지널이 붙으며 재단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 형태의 기괴한 조각상인데 이마엔 붉은 무늬가 크게 나 있고 어딘지 모르게 슬프고 공허한 눈이 붙어 있습니다. 조각상은 스프레이 페인트가 묻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처럼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격리실의 벽을 긁으면서 마치 내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것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아기 같은 체형에 우울해 보이는 외모 덕분에 방심하기 쉽지만 매우 무서운 능력을 지닌 위험 객체입니다. 능력 SCP-173은 살아있는 생물과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으나 눈빛이 어긋나는 순간 살아 움직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순식간에 움직여 눈빛이 어긋난 대상의 목을 꺾어버리거나 눈을 파버리는 등의 전술을 구사합니다. 목을 부러뜨리는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여 인간의 경우 몇 초 지나지 않아 즉사하며 죽은 후에도 계속 공격합니다. SCP-173이 격리 중인 컨테이너 내부는 피와 배설물이 섞여 D등급 인원이 주기적으로 투입되어 청소하는데 청소 중에는 SCP-173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목이 부러질 것입니다. 기원 일본 하시마 섬의 폐창고 지하에 존재하는 거대한 저장탑인 SCP-3220 파놉티콘 2호 속에는 정육면체 방들이 있습니다. 방들은 모두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페인트 칠해 놓은 사람 형태의 조각상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모든 형상들은 배수구 바로 위에 세워져 있고 얼굴을 중심탑 쪽으로 향하며 정체불명의 검붉은 물질을 계속 분비합니다. 여기서 이 조각상이 SCP-173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재단에서 격리 중인 객체 외에 SCP-3220의 깊은 내부에는 SCP-173이 수천 수만 마리 이상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추측이 생겨 재단은 긴급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재단에서는 조사를 끝내고 해당 감옥 입구에 고밀도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영원히 봉인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격리 SCP-173은 장기 격리실 내에 두어야 하며 인원이 컨테이너로 들어가야 할 때는 언제라도 최소한 3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인원이 떠나고 격리실을 다시 잠글 때까지 두 명의 인원이 SCP-173과 시선을 마주치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눈을 깜빡일 때는 두 눈을 동시에 움직이면 안 되고 한 눈씩 번갈아 가면서 깜빡여야 공격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수 본인이 죽고 싶어하는 SCP-451과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SCP-451은 SCP-173 앞에서 눈을 오랫동안 감고 있었지만 SCP-173은 미동도 하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도 공격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 연구원들은 본인이 죽고자 하는 대상은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상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단은 비밀이 많은 SCP-173에 대한 강도 높은 연구를 지시했고 연구원들은 눈을 마주치며 여러 실험을 수행 중입니다. 어쩌면 이 요상하게 생긴 조각상에는 인류가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차원의 힘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